안녕하세요. 화면과 같은 문제 3번 광고 디자인 제작을 시작합니다. 우선 그림과 같은 물고기 형태를 그려서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지느러미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20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겹쳐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물고기의 상단 형태를 열린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펜툴로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를 그립니다. 핸들을 전환하기 위해서 고정점에 클릭하고요. 그림처럼 그래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찾기 위해서 지느러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정원의 하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열린 패스를 만들어 줍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유니폼 120%로 카피를 해서 아래로 이동하여 지느러미 끝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홀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80을 지정해서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 뒤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고요. 그런 다음 조절점의 바깥쪽을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회전하고 패스 위에 겹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축소 복사된 지느러미 형태와 열린 패스를 선택합니다. 상하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할 텐데요. 자, 이때도요. 열린 패스의 두 개의 끝 고정점을 선택하고 에버리지의 호리젠탈을 클릭해서 수평의 평균 지점을 맞춘 후에 뒤집어 복사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알트를 누르고 클릭해서 호리젠탈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몸통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하겠습니다. 선택의 편의상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넣고요. 셀렉션 툴로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 즉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몸통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오브젝트들도 이때 선택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작업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물고기의 몸통 중간을 분리하는 타원과 열린 패스를 그려 배치를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칼라가 없는 상태의 타원을 그림처럼 두개 그려서 배치합니다. 펜툴로 열린 패스로 곡선을 그려서 중앙에 배치하는데요.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오브젝트는 완전히 밖으로 나오게끔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열린 곡선 패스도 그려서 완료하고요.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디바이드할 선을 3개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모양은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검정색을 채워주고요. 자, 눈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몸통에 해당되는 오브젝트와 면 분할을 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해스의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선택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제시된 면 칼라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20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때 네 개의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를 하나로 연결해서 설정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수평으로 드래그를 해서 색상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정이 들어갈 오브젝트를 또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을 검정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지느러미 끝부분의 색깔은 K10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배 아래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펜툴로 곡선에 닫힌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셀렉션 툴로 모서리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지느러미 형태를 하나 더 완성하시고요. 자,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펜툴로 가슴 지느러미 형태를 그려줍니다. 닫힌 패스 형태로 그려주시고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옆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고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느러미 부분 선택해서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왼쪽 색상 더블 클릭해서 Y 배, 그 다음에 오른쪽 색상은 더블 클릭해서 C, M, Y 각각 20, 90, 100을 지정하시고요. 중간에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추가하는 방법은요, 클릭하면 얼마든지 추가 가능하십니다. 중간에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물론 삭제는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추가해서 MY 각각 80, 100을 지정해 주고, 지느러미 분무대의 앵글은 리니어 45를 지정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도 그라디언트 적용할 텐데요. 선택의 용이성을 위해서 락을 걸겠습니다. 세 군데 지느러미 부분도 선택하고요. 클릭해서 기존에 있던 앞서 적용한 그라디언트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지정해서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하면 물고기 형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방울 형태를 그림처럼 그릴 텐데요. 정원을 일단 그립니다. 물고기 앞부분과 겹치도록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고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그라디언트는요, 레디알로 지정하고요. 왼쪽은 흰색, 오른쪽은 더블클릭해서 CMY 각각 지정된 컬러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흰색 부분의 위치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Shift를 누르면서 겹치도록 정원을 그립니다. 자, 여기에 흰색을 지정해서 넣고요. 불투명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시티를 40%를 지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정원을 선택하고요. 자, 40%를 축소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40, 카피를 눌러 복사하고요. 그림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불투명도가 적용된 흰색 오브젝트가 있으므로 회색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완료가 됐으면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심볼 패널의 하단을 클릭합니다. 그래픽을 지정하고요. 여기에 지시된 대로 PC라고 입력을 해주면 새로운 심볼이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된 후에는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에 해당되는 메쉬를 적용할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면 컬러를 지정해 주시고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클릭해서 10297에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메쉬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 상의 사각형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메쉬로 지정된 포인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부분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블렌드를 적용할 텐데요. 열린 두 개의 곡선 패스를 그리고 각각의 테두리 색상 그리고 두께를 스트로크 패널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열린 패스를 그려서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합니다. 블렌드 단계는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띄우면 빠르게 접근 가능합니다. 자, 스텝으로 바꾸고요. 제시된 15단계로 블렌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의 빈 곳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다음은 인물 일러스트를 브러쉬를 적용해서 그릴 텐데요. 추가 브러쉬를 부르기 전에 선택된 오브젝트가 없도록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자, 인물 일러스트는 그림과 같은데요. 추가 브러쉬는 브러쉬 패널 하단을 클릭해서 제시된 브러쉬, 아티스트 초코 차콜 펜슬을 클릭한 후에 차콜 씬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추가 브러쉬 패널에 보기를 리스트 뷰로 하면 찾기 쉽습니다. 그림처럼 인물 일러스트를 그릴 텐데요. 일단 얼굴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원을 그립니다.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15, 하이트는 21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타원을 그려주고요. 자, 제시된 테두리 색상 K100에 1PT를 적용합니다. 턱부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로 아래 고정점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를 사용해서 동일한 속성으로 인물의 형태를 짧은 패스를 그림처럼 연결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리시고요. 완성된 패스를 참조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면 색상을 M20, Y90을 지정해서 펜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옷 형태와 구두 형태를 그려놓은 이 선에 약간 어긋나도록 그림처럼 배치하여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자 형태를 그릴 텐데요. 역시 지정된 브러쉬 속성을 선택하고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타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림처럼 타원을 그려 배치하고요. 그 위에 크기가 다른 타원을 하나 더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자 윗부분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그림처럼 복제해 줍니다. 자, 복제된 오브젝트는 배치상 위쪽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복제된 타원을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남겨질 모자 형태를 생각하면서 배치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백을 지정해서 뒤쪽 오브젝트가 빠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 아래로 약간 어긋나도록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명 컬러를 제시된 색상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불투명도는 오페시티 50%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인물 일러스트를 모두 선택하고요. 컨트롤 G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일러스트의 왼쪽 윤곽선보다 밖으로 닫힌 패스를 그려서 흰색 면으로 채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된 오브젝트를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하고요. 이펙트는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한 후에 그림과 같은 수치를 입력해서 왼쪽으로 그림자가 드리우게 합니다. X offset은 마이너스 2, Y는 0, 블러는 1mm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는 반드시 세이브를 해서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해주십시오. 인물 일러스트 하단에 타원과 삼각형 형태를 같이 그려 배치를 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 C50을 면으로 지정한 후에 일러스트 하단에 그림처럼 타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펜툴을 이용해서 왼쪽 상단에서 클릭하고요. 타원의 수평 중간을 통과해서 그려지는 삼각형 형태를 닫힌 패스로 그립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는 리니어로 하고요. 앵글은 마이너스 90, 왼쪽 색상은 흰색, 오른쪽 칼라는 C70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트랜스퍼런시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오페시티 30%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물 일러스트 그룹과 흰색 면 타원을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PC 패널을, PC 심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선택하고요. 심볼 패널에서
표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개수만큼 클릭해서 배치를 합니다. 총 7개의 심볼 그룹인데요. 7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심볼 사이저 툴로 Alt를 누르면서 배치에 맞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스피너 툴로 회전할 심볼에 드래그해서 회전도 하고요. 그리고 심볼의 위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투명도도 조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색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을 클릭하고요. 적용할 색조를 선택한 후에 심볼에 클릭합니다. 색조는요,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와치 패널에서 유사한 색상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할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을 선택하시고요. 주역 형태를 참조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둥근 사각형 위에 문자를 두 줄로 배치한 후에 Make with Warp을 이용해서 왜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문자의 속성대로 글자를 입력해서 위아래 배치를 합니다. 두 개의 글자의 가로 가운데 정렬도 맞춰주시고요. 자, 크라운핏이 패션에는요.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해서 핏이 30%를 적용합니다. 자, 디자인 공모전 문자에는요.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를 클릭해서 wave 70%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펜툴로 인물 일러스트의 오른쪽 다리 패스의 오른쪽에 그림처럼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그리고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사용해서 패스의 왼쪽 끝을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입력하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글자의 위치는 위아래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2017년 5월이라는 글자는요. 크기를 23pt로 바꿔주고요. 제시된 색상으로 색깔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클릭합니다. 10297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락이 설정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전체를 선택하고요.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완료하고 안내선을 가린 후 최종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